반가워요 고운 손님들, 고운 데이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은 수능 사회문화의 100% 하나 출제되는 개념 중에 하위문화라는 게 있는데, 이 하위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주류문화라는 개념과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주류문화는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일부만 공유하는 문화를 바로 하위문화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키덜트 문화가 있어요. 키즈와 어덜트 합성어로 아이들 장난감을 아직도 갖고 놀고 수집하고 모으는 그러한 어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손쌤은 바로 키덜트입니다. 선생님은 얼마나 레고를 소장하고 있나?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짠! 아밤 모아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거의 레고에 파묻힌 느낌이야. 많은 친구들이 미국 제품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덴마크 제품이에요. 레고는 역사가 좀 깊은 장난감이에요. 아이들을 위한 나무로 된 이제 장난감을 플라스틱 재질로 발전하게 됐고, 직원들에게 기업 이름을 공모할 때 그때 뽑힌 게 레고라는 덴마크어인데요. 나는 즐기고 논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1950년대에 이제 특허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정식 제품으로 전 세계에 쫙 뿌려지면서 모든 어린이들의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죠.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선생님이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부모님이 사주셨어요. 제가 워낙 손가락으로 뭘 만지고 그런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뭐 만드는 학원을 되게 많이 다녔던 것 같아. 근데 어릴 때는 너무너무 어렵잖아. 거의 3시간 동안 땀 빨빨 흘리면서 완성품에 대한 어떤 만족감 엄청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중고등학생 때는 공부해야 되니까, 대학생 때는 이제 놀러 다니고 또 학교에서 근무하고 막 이럴 때는 바빠서 못하고, 그러다가 레고가 키덜트를 위한 상품들이 진짜로 많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 시기와 맞물리면서 폭발적으로 이제 소장을 5-6년 동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소장하고 있는 전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아요 선생님. 카메라에도 다 안 담겨. 먼저 모듈러라는 라인이에요. 디테일이 장난이야. 실제 건물을 재현하는 그런 제품들인데,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이게 유령 집인데, 이건 선물을 받았고 제자한테, 부티크 호텔이라고 정말 디테일이 다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라인들이 콜라보 제품이나 아이디어 제품들. 최근에 나 혼자 산다에서 화사님이 만들면서 품절 대란이 났죠. 근데 그때는 없어서 못 샀어. 아디다스 슈퍼스타하고 콜라보해서 운동화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만달로리안 이제 헬멧이에요. 곰돌이 푸 제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피니티 건틀렛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요. 자동차도 좋아하고 레고도 좋아하는데 레고 자동차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동차가 바로 테크닉 라인입니다. 포르쉐 911 RSR, 람보르기니 시안. 3년 걸렸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포르쉐 GT3 RS, 부가티가 있습니다. 배트맨 시리즈에 나오는 텀블러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앞줄에 있는 미니카들이 있습니다. 왼쪽부터 이제 이게 올해 신상입니다. 베스파. 두 번째가 미니쿠퍼. 폭스바겐 비틀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이 피아트고 폭스바겐 캠퍼밴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이 머스탱. 미니카들이 있고, 맨 앞줄에 있는 미니 피규어만 모으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심슨 라인이 있고, 뒤쪽 라인에 루니툰즈라고 걔네들 싹 다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되게 많이 했던 게 스타워즈 시리즈가 있어요. 일단 맨 뒤에 있는 게 타이스타 파이터, 스노우 스피더. 맨 앞에 있는 게 엑스윙 스타파이터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디즈니 캐슬이 있습니다. 성을 거의 그대로 구현해 놔서 빛을 심어서 집에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5-60 박스? 웃으시네? 피디님 취미 없어요? 제까지... 이렇게까지라니. 모두가 레고를 하는 그날까지. 아밤. 네, 그래서 선생님이 가진 레고 제품 설명은 다 끝났고, 다 DM으로 선생님의 레고 취미와 관련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줬어요.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여러분, 이건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야. 아이디어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인과 노력이 들어간 작품들이에요. 레고 어른이들이 화낸 나이? 발이 아픈가요? 마음이 아픈가요? 참신한 질문이네. 마음이 아프겠죠. 어찌 저의 발이 아프겠습니까? 레고 부품은 정말 하나라도 소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아니 마음이 좋아요? 레고가 좋아요? 아니 질문이 왜 하나같이 다 이렇게 극단적이야. 온오프가 다르지. 온일 때는 레고 생각 안 나요. 고운 손님들이 더 좋지. 레고는 생각 안 나나 진짜. 근데 오프일 때는 이제 고운 손님들보단 레고
아밤. 모노포로 구분해야지. 무슨 애명이요? 네,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드려. 오늘 땐 고손님, 오플 때 내고. 아밤. 자, 우리 정리하면 하위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 중 일부만 공유하는 문화를 하위 문화라고 한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전체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좋은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기능으로는 집단 간의 대립이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레고의 전파자로서 레고에 물들이기 위해 우리 피디님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레고 골드웨어의 위험이다. 네, 오랜만에 고운데이로 다시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도 어땠나요? 공부하고 열심히 달리다가 힘들 때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되는 영상입니다. 여름방학이 됐으니까 사회문화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하기 고운쌤과 약속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